저희는 꿈꾸는 여행자 수둥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색상으로 만드는 펑메이드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메이드 반지 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영상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방법이 조금 일반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묶지 않고도 매듭 끝부분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지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만든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를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실 텐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만들어 보시고 어려우면 반복해서 보시고 재생 속도 낮춰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글로 한번 남겨볼게요. 털실이나 십자수실 이용이 가능하시냐고 댓글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해봤을 때 뒤에 마무리를 할때 매듭이 탈 수가 있어요. 십자수실이나 털실은 타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녹지 않아서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기 아래 설명글에 저희가 10m 단위로 소량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실두 가지 색상으로 펑메이드 반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색상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총 길이가 한 30cm? 10cm 정도 세 가지 실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30cm 실두 줄을 끝부분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서 실을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할때 라이터를 너무 오래 지지거나 그러면은 실이 이제 끊기거나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은 실이 붙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라이터를 녹일 때는 이 파랑 색깔 쪽을 해주시면 돼요. 파랑. 이두 가지 색상이 이제 연결이 돼서 60cm 정도가 됐어요. 실세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세 개를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주세요. 계속 이렇게 한 손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테이프로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좋고요. 먼저 일단 한번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럼 안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아까 연결했던 실 있잖아요? 이 실을 이실 아래에 넣어주세요. 테이프는 나중에 뗄 거니까 테이프 안 붙인 부분을 먼저 넣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정을 해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좀 위에서. 이 바깥 색깔을 좀더 중심, 좋아하는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른쪽이 이 바깥 파란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줄을, 이 안에 분홍색 있잖아요. 중심줄을 원하는 색깔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왼쪽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왼쪽 실을 숫자 4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게 조금 만들기 어려울 수 있는 게, 검지손가락으로 뒷부분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숫자 4 모양을 만들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실을 이실 아랫부분에서, 실 아랫부분, 여기서 대각선 뒤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고정이 풀리지 않게 잘 하면 만들면서 하나씩 한 주씩 한 주씩 잡아당겨 주세요. 이때는 최대한 꽉 잡아당겨 주셔야 예쁘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늘 볼록한 부분부터 그쪽 볼록한 부분의 줄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더 해볼게요. 아까 지금 왼쪽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볼록한 부분이 있는 오른쪽의 매듭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숫자 4 거꾸로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실을 아래로 내린 다음, 대각선 뒤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잡아당겨주세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잡아당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 실을 한번 볼게요.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 하나씩 생겼죠? 이 패턴으로 계속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볼록한 부분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실을 먼저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파란색 실을 위에서 아래로, 뒤로, 대각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꽉 잡아당겨 주시고요.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오른쪽에 있는 실을 거꾸로 4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파란색 실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턴 모양이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모양 그대로 갈 건데요. 여기서 잠깐 사이즈를 안 쟀어요. 반지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은 너무 크죠, 저한테는. 이제 아까 붙였던 테이프를 떼주시고요. 요건 고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프를 지금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솜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조금 헐렁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줄이시면 돼요. 약간 잡아당겨서 좀더 작게 만든 다음. 사이즈는 손에 약간 꽉 맞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실반지잖아요. 약간 사용하다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점 감안해서 사이즈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너무 이 부분 길죠? 이 부분을 약간 좀 잘라주세요. 이 부분도.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합쳐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굵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볼록한 부분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낮추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고요. 반복해서 아마 계속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영상을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반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이 착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 다 보시고, 잘안 되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최대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이 끝부분 있잖아요. 아까 요 부분 빼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뜨니까 같이 모아서 해주셔야 되세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끝부분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은 자를 때는 한 2mm 정도 놔두시고요. 잘라주세요.
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 파란색 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녹여 주시고 붙여 주세요. 손이 뒤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는 좀 이제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촉맞게 만들었어요. 완성.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도움이 되셨거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